한두 말씀만 드리겠습니다. 여기 다 우리 식구라서 나는 빨간 옷 입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저기서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제가 용띠입니다. 그러니까 70이 넘었죠. 제 친구들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찍은 사람 많습니다. 주변에.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. 야, 찍어놓으니까 그래 어떻냐. 봐라 한번 2년. 그러면 그 친구들도 배운 사람들인데 저한테 얘기합니다. 야 임마, 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지. 알았으면 내가 찍었겠나. 내 찍은 손이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속았고 또 따지고 말하면은 국민의힘도 속았습니다. 더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도 속은 겁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 자기가 제일 잘할 거다, 공수처 제가 확대할 거다 이런 약속을 믿고 금결이 들리는 데부터도 불구하고 그를 검찰총장으로 뽑았던 것입니다. 우리가 모두 속을 수 있습니다. 투표하는 유권자가 속을 수 있습니다. 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주권은 우리 손에 있지만은 우리가 잠깐 속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이런 선거를 통해서 다시 회복할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. 민홍철 의원이 자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 아닙니다. 의원 배치. 이거 누가 우리 국민이 주권자가 권한을 위임한 겁니다.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권한이 마치 하늘에서 받은 것처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처럼 국민이 준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괴롭히고 고통받게 하고 있으니까 이거 되겠습니까 여러분? 어르신들 다 그놈이 그놈이다. 나 이제 투표 안 할란다. 물러앉지 마십시오. 모두 투표합시다.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시다. 70%를 넘으면은 우리가 완전히 이겨서 3년 길게 가지 않아도 될지 모릅니다. 마지막까지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. 민홍철과 함께 구호한번 외치겠습니다. 못 살겠다! 수입하자!